아, 반지의 제왕에는요, 티어가 있어요, 티어. 영웅의 티어가 있습니다. 티어가 1티어, 2티어, 3티어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 이게 1티어, 이게 2티어, 이게 3티어가 있고, 인플루언스에 인해서 뭐 이제 얻을 수 있는 보너스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3티어가 좀 희귀한 영웅. 아래로 내려갈수록, 보편적인 쉽게 얻을 수 있는 게임만 좀 하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영웅들입니다. 전 이미 벌써 요세 개가 있죠. 댐이랑 에오웬이랑 이름 뭔지 모르겠어. 오리인가? 아니네. 찰디르? 이런 애가 있습니다. 제가 뭐 반지의 제왕 IP는 잘 몰라갖고 아무튼 이런데 이 녀석들이 이제 과금을 어떤 식으로 좀 배치를 해놨느냐 이거를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 제가 듣기로는 뭐 과금을 얼마 안 해도 재밌게 즐길 수 있다. 과금해도 그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진짜로 그런지 좀 알아볼 겁니다. 일단은 클래시 로얄이랑 과금 형식이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저 영웅을 뽑아도 영웅을 뽑은 다음에 얘네를 성장시켜야 된다. 성장을 시켜야 보시면 이게 이제 3단계 호감, 리스펙트라는 게 있는데 호감도가 열리면은 이런 스킬들을 또 배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호감도가 3 이하일 때는 이런 스킬들밖에 못 찍어요. 그러므로 결국 뭐 적어도 3단계, 많으면 5단계까지 찍어야 많은 스킬들을 해금을 하면서 정말 1인분 하는 영웅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제가 듣기로는 요게 이제 2티어 영웅, 2티어 영웅은 좀 소가금해도 충분히 얻을 수 있다. 특히나 요런 간달프, 회색의 간달프 경우에는 지금 뽑기 이벤트 이게 이 포도주인가요? 이 와인 와인인지 모르겠어. 올드 위니어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요거를 쉽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어디서 얻냐? 여기 확정팩. 펠로우십 오브 볼더링. 이 이벤트가 시즌 1때 열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간달프의 이 호감작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뽑기를 하다 보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다섯 번에 한 번씩이 3개짜리를 줘요. 아, 예, 이것도 시즌제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네디즈에서 개발한 그 천하를 탐하다라는 게임 만든 네디즈에서 만든 게임이기 때문에 땅 따먹기 게임의 어떤 시조 같은 느낌일까요? 되게 원래 얘네가 먼저 만들었어 이런 땅 따먹기 시즌제 SLG 요거를 이제 서양에서 좀 먹힐 수 있게 북미 IP로 만든 건데요. 요거에 대한 어떤 효율성에 대해서 좀 알아볼 겁니다. 아무래도 효율성이 높긴 높겠지. 근데 과연 그럼 내가 만약에 과금을 할 거야. 과금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이고 얼마나 해야 될까? 해야 효율적일까? 이런 궁금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과금을 얼마나 해야 될까? 과금? 얼마나 해야 사람 취급 받나?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요즘 세상이 모바일 게임이 과금 안 하면 이거 그냥 얻어 터지는 경우가 많아갖고 이건 좀 되게 주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해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야 이거 과금 별로 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인지 이거를 낱낱이 어떤 뽑기를 했을 때 이게 확률이 얼마고 얼마의 돈이 들고 내가 만약 진짜 과금을 한다면 천장은 얼마냐 천장 그러니까 최고 과금은 얼마냐 최고 과금 얼마냐 그런 것도 해가지고 비교를 쫙 해볼 거야. 이렇게 되면 이제 효율에 대해서도 나오겠죠. 효율 차이 뭐 이런 거 어느 정도 과금을 하면 어느 정도부터는 효율이 정말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걸좀알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효율을 알기 위해서는 근데 조금 그런 부분도 있어. 미리 밝히지만 어떤 지금은 당장 알수 없는 지금은 당장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거 존재한다는 거. 만약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까 봤던 리스펙트로 인해서 리스펙트 이제 단계로 인해서 뭐 3단계, 5단계 때마다 킬 슬롯이 새로 열리는데 요게 얼마나 큰 차이를 가질지 요거를 제가 지금 완전히 정확하게 가늠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충 다뤄볼 거예요. 제가 이제 SLG 게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요 정도 차이면은 야 이거 사람 느낌은 내겠는데 아니면 아 요거는 안 되겠는데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거부터 좀볼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봐야 이 기준이 설것 같거든. 야 이게 이 정도면 뭐좀 할만할 것 같아. 요런 거에서 좀 고수들의 어떤 좀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방에 고수들이 좀 오셨나? 이건 좀 이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어야 알수 있는 부분이거든.
오늘 진짜 제대로 할 거는 1티어에 대해서는 제대로 안 다룰 거고, 약간 소가금이 할수 있는 2티어는 소가금의 어떤 중점이 될것 같고, 고가금은 이제 3티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2티어 영웅이 몇 리스펙을 달성하면은 3티어 영웅과 비슷할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기준이 잡히면서 이 과금을 했을 때 얼마나 나올 것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알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제 뽑기에는 확률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확률에 대해서 기반해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영웅 티어별 능력치 차이와 스킬의 어떤 차이 이런 것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게임의 어떤 기본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좀 밝히기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자, 간달프. 이게 이제 소가금의 희망이라고 합니다. 소가금의 희망.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확정팩이 있다 그랬죠? 처음 먼저 과금을 해가지고 뽑을 거는 요거다. 간달프 팩. 간달프 팩으로 간달프를 뽑으라. 간달프의 호감도를, 리스펙트를 얻으라. 라는 건데. 지금 전1600 얻었죠? 거의 반 정도 얻은 건데. 자, 보시면요. 간달프는 이거 딱 보면 힐이잖아. 힐 스킬. 자, 커맨더, 지휘관. 지휘관이 간달프야. 지휘관이 데미지를 주면은 한 아군에게 회복을 줍니다. 좋네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처음 4턴 동안 4라운드 동안 모든 적군에 대해서 데미지를 감소시킵니다. 좋은데요. 자, 1라운드 두 개의 상대에 대해서 스턴을 겁니다. 그리고 방어도를 깎아요. 너무 좋은데요. 상태 이상이네. 그리고 All Allied Units 모든 아군, 첫 번째, 처음 세 번째, 인스턴스 오브 데미지 리스트, 첫세 번째 데미지를 받았을 때, 세번 데미지를 받았을 때, 처음 세번 데미지, 이게 감소된다. 이게 이제, 레벨업을 하면은, 레벨업이 15레벨까지 아마 될 거야, 이게. 제 거를 보여드리면서 할게요. 제 영웅이, 저게 저 스킬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스킬에 이제 포인트를 주면은 15분의 2, 12죠. 그게 또 계속 찍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돼 있어. 똑같아. 이미지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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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야. 그럼 3, 42죠. 3, 42. 맞죠? 3, 42의 스킬. 자, 호감도에 따라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호감도에 따라서 호감도로 하겠습니다. 리스펙트를. 호감도에 따라서 해금이 된다.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성장도의 차이인데, 이 호감도는 게임 내 인게임 콘텐츠로도 얻을 수 있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과금을 통해서 얻는 게 큼이라고 알수 있겠죠. 그럼 이걸로 인해서 호감도를 얼마나 열었을 때 얼마나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3티어야, 3티어. 아, 1티어, 1티어. 아까 우리가 봤던 간달프는 2티어고, 그죠? 이런 스킬 차이를 제가 완벽하게 알수 있다는 건좀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딱 봐도 좀 별로야. 요런 건 좋아. 리커버 2HP. 요런 게 이제 개수가 찍을 때마다 올라가거든. 요게 뭐 44면은, 한번 찍으면은 46. 막 올라가죠, 계속. 2포인트씩 올라가네요. 이것도 아마 비슷할 거야. 2포인트씩 올라갈 거야. 그렇게 되면 되게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찍어봐야 알수 있지만 이거 모르겠는데? 이거 좀 기준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이거를 기준을 내가 잡지는 못하겠어. 스킬 보니까 반지의 제왕에서의 어떤 제가 뭐 영웅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사실 뭐 우리가 아는 건 간달프밖에 없어. 간달프랑 뭐 프로도 샘뭐 이런 애들밖에 잘 모르잖아. 뭐 아라곤 이런 애들인데 얘네랑 이제 스킬을 비교한다? 힘들 것 같은데. 일단 되게 좋아. 간달프는 되게 좋네요, 일단. 확실히, 소가금의 희망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춰요, 얘네. 딱 봐도. 스턴도 있지, 아군 힐도 있지. 요런 부가적인 스킬들도 보시면, 딜스, 포커스 데미지 트와이스. 이두번 때린다는 거거든. Each separate attack. 각각 개별적인 대상을 때린 자. Surge. Champion of the Light.
데미지, 오크한테 데미지를 줍니다. 뭐 이런 거. 데미지를 더 해줍니다. 트롤이랑 우루카이한테 데미지를 더 줍니다. 패시브 스킬인 거죠. 포커스 번앤 포이즌 데미지 리스브드. 이건 이제 집중 데미지, 마법 데미지랑 뭐 연소 데미지, 독 데미지를 마이너스 7.1% 덜 받는다. 덜 받는다는 거죠. 이런 거 이제 부가적인 패시브 스킬 같은 건데, 일단 액티브 스킬 이런 게 이제 주요 스킬은 요거, 요런 거 4개 정도 일단 있고, 일단은 보자. 그것도 중요해. 이 영웅이 그러면 최대로 낄 수 있는 어떤 스킬을 개수는 몇 개나 될까? 이것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거든. 이걸 내가 봤었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리스펙트를 통해서 이 해금이 된다 그랬는데, 스킬을 그럼 과연 끝까지 찍을 수 있느냐도 좀 봐야 될것 같아. 내가 스킬 트리를 뭐 보통 뭐 파이널 판타지나 이런 RPG 게임 보면은 내가 여기를 찍었으면 뭐 여기를 못 찍고 이런 게 있어. 여기서도 이런 게 있는지 봅시다. 왜냐하면 이제 스킬을 만숙을 찍었어. 이걸 다 찍었어. 그럼 여기에 투자할 스킬 포인트가 없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겠죠? 여기 다 찍고 여기 다 찍고 여기 다 찍고 하면 벌써 15 하면은 얼마야? 45죠? 총 이거 큰 틀에서의 스킬 3개를 찍었다 하면 45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스킬 자체가 보시면은, 자 일단 레벨로 이제 스킬 포인트 50개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장비 적응도라고 할게요. 이건 또 다른 의미로 나올 수 있을 텐데, 이거 4개. 리스펙 레벨 올려도 이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25개. 그리고 언락 롤 2개. 총 합쳐서 뭐 80개 정도 되겠네요. 80개. 그럼 보자. 지금 다 더했을 때 그럼 15, 45에다 60개. 60개 가능하고 20개 남았죠? 20개 남은 걸로 이제 7 있다고들 남은 것들 그냥 찍을 수 있겠죠. 만수거를 찍으니까 좋은 거니까. 그럼 일단 큰 틀의 스킬은 다 찍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리스펙을 5단계까지 찍을 수 있다는 거, 좀 이건 성장도가 왜좀커 보여가지고 왠지 좀 천장이 높아 보여요. 천장이 되게 높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리스펙이 25단계라는 거는 좀 손을 많이 넘은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제가 듣기로는 시즌 2부터는 리스펙 10단계는 돼야 된대. 왜냐하면은 요거 해야 유니크 아이템을 낄수 있대. 착용 가능. 유니크 아이템은 뭐 얘가 꼈을 때 얻을 수 있는 희귀한 스킬 효과, 이런 게 아이템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이 게임에는 이 영웅뿐만 아니라 아이템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이템도 보시면은 막 등급이 이렇게 있고 뽑기 할때 나와요, 얘도. 저도 이제 이 유니크를 하나 뽑았는데, 보시면 여기에도 스킬이 붙어 있습니다. 세컨드 윈드라고. 아까 제가 그 봤던 스킬 외에도 아이템에도 스킬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보시면 이런 거 있죠? 길. 다 붙어 있어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 과금으로 얻을 수 있는 거는, 과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보자, 아까. 아, 노태님, 안녕하세요. 언락롤은 뭔지 모르겠어, 언락롤은. 다른 건다 알겠는데, 일단 뭐, 두 개밖에 안 되니까 크게 보지 맙시다. 일단 해금을 할때 있어서, 레벨은 그냥 우리, 영웅이 경험치를 얻으면 레벨이 올라가고요. 이퀴먼트 프로시언시 레벨은 요거는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주점에서 열수 있는 건데, 요건 그냥 쓰레기들 그냥 폐기 처분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레벨이라서 인게임에서 그냥 얻을 수 있어. 이게 이제 문제야. 리스펙트 레벨로 인해서 얻는 스킬 포인트와 이거 해금되는 단계, 이게 굉장히 크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천장은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 고가금러와 초과금러의 차이는 이 리스펙 레벨에서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로 인해서 스킬 포인트도 얻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초과금러야. 초과금러는 스킬이 막 스킬 막 3, 4개만 찍었어. 만숙해. 근데 다른 애는 25개 다 찍었어. 그러면은 다른 애들은 초과금러는 스킬 한 개는 더 찍고 있다는 거지.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녹록치는 않을 것 같아. 다시 봅시다. 그 반지의 제왕의 제일 유명한 간달프로 보자고. 간달프가 다행히도 2티어 무장도 있고
3티어도 있어요. 이 백색의 간달프. 자, 스킬 봅시다. 자, after the commander deals damage, enemy target, 하나의 타겟한테다가, 50% 차이, 야, 이거 좋은데? 이건 공격할 때마다거든요? 데미지를 줄 때마다, 추가적인, 이, 마법 데미지를 줍니다. 이런 게 있고, 위자드. against two enemy units. 첫 1라운드에 두 명한테다가, 스턴을 주고, 디펜스 강, 오! 요거 아까 우리 봤잖아. 이거랑 좀 비교를 해볼까? 스킬의 어떤 강함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요거 봅시다. 요거만 체크해가지고. 2티어와 3티어의 스킬의 어떤 차이. 아무래도 간달프가 같은 사람이다 보니까 스킬이 같은 형식이 나와버렸네요. 일단 3티어는, 일단 1라운드. 2명. 턴, 그리고, 반값, 3턴간, 마이너스 3.3이 나왔고요. 2티어 간달프는, 이게 이제, 요거는 기본 스킬에 들어가 있고, 아까 그 간달프는, 2티어 간달프는, 여기 있어. 세 번째 있어. 위자드 똑같죠? 보면은, 자, 1라운드 2명, 턴, 3.3 똑같네요. 똑같아. 이걸로 봤을 때는 스킬 차이가 없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찍어봐야 알수 있긴 해. 이게 막 성장치가 얘는 3.3이 아니라 6.3으로 되는데, 그죠? 반값이 많이 되는 거야. 얘는 회색의 간달프보다 백색의 간달프는 막 13.3, 씩씩 늘어나는 거야. 그런 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킬이 같다라는 거볼수 있을 때 스킬은 같네요. 아, 이건 다를 수 있어요. 명확히 다를 수 있는데, 일단 간달프라는 이 영웅으로 봤을 때는 보통 다른 게임들 보면은 막 화성 간달프, 오성 간달프가 있어. 그럼 이 스킬 개수도 다른데, 이 게임 봤을 때는 똑같네. 개수가 똑같은데. 다만 다른 점은 이 위자드가 쟤는 여기 있었는데, 얘는 여기 있다. 앞쪽에 있다. 예, 그래서 해금이 안 돼도 이걸 쓸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 힐, 보자. 이것도 있다. 3명 데미지 리시브드 1.2. 자, 올 라이드 유닛 3번. 요것도 화이트 컨실. 요것도 있던데, 아까 보니까. 요거잖아, 화이트 컨실. 아, 야, 똑같다, 1.2. 이걸로 봤을 때는, 오, 비슷한데? 비슷해, 똑같아. 야, 그럼 이거 좀 혜자다. 야, 백색의 간달프 할 바에야, 회색의 간달프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 게, 이제 뽑기의 확률에 의해서, 뽑기 확률. 자, 여기서 좀 짚고 넘어갑시다.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 여기 스킬은 같다라는 거. 스킬은 같다라는 거. 근데 지금 고가금러와 스킬, 어떤 고가금러의 차이는 스킬을 몇 개나 더 올릴 수 있느냐의 이 차이도 있고요. 그 외에도 리스펙 단계가 열린다. 이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스킬이 같으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리스펙 단계는 똑같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여기까지 좀 따라오셨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킬이 같아. 그럼 봐봐. 2티어든 3티어든 스킬을 많이 들고 있는 애가 좋다라는 거가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죠. 같은 스킬이니까. 2티어 영웅이든 3티어 영웅이든 같은 스킬을 들고 있어. 그러면 2티어가 3개를 들고 있고, 이 호감도 리스펙트를 열어가지고 세 개가 뚫렸어. 주 메인 스킬이. 얜두 개가 열렸어. 그러니까 안 열렸어 얘가. 안 열려서 두 개야. 그러니까 아까도 영웅을 다시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간달프는 소가금 좀 해가지고 나는 뽑은 사람이야. A라는 사람은 이걸 뽑았어. 간달프를 좀 많이 뽑아가지고 호감도 3까지 올렸어. 그럼 스킬을 세 개를 올릴 수 있죠. 만렙을 찍으면은 스킬 포인트를 50개를 얻잖아요.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어디셔널하게 몇 개를 더 얻을 수 있어. 한 20개는 더 얻어. 보면 적응도 요거 없고, 리스펙 단계 3단계니까 또 없고. 60개 얻었어요. 맞죠? 60개 얻었어. 그럼 충분히 이거 3개 찍을 수 있죠? 요거 찍으면 45니까, 지금 15개 남아. 15개 남으면 요 부수적인 거 찍을 수 있다는 소리야. 그죠? 오케이, 해결? 그죠? 물론, 리스펙 5단계 가는 게 좋겠지. 근데 백색의 안달프를 내가 그러면
B라는 사람이 좀 과금을 좀더 했어. 그래서 100세게 간다할 거가 있어. 근데 하필이면 호감도가 2단계야. 3단계가 안 됐어. 그럼 스킬이 큰 스킬이 두 개야. 그럼 막 여기다가 투자를 해야겠죠? 7짜리고 막 이런 거. 그럼 요거는 이제 좀 부가적이라서 효율이 좀 떨어져 보여.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될것 같아요. 이 티어 리스펙 한 단계를 더 연애가 조금 더 좋다.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요걸 이제 기준으로 갈게요. 나중에 게임 해봤더니 달라질 수 있어. 그래서 이 영상은 조금 헛다리 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그래서 여기 이제 2티어, 3티어였던 차이는 어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요거로 결론을 지을게요, 일단. 티어 차이가 크지 않다. 티어 차이가 크지 않다로 결론을 낼게요. 이건 되게 이제 해자 게임이란 소리지. 티어 차이가 크지 않다. 오히려, 리스펙을, 단계를 해금한 애가 더 좋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뽑기 확률을 봐야겠죠. 2티어와 3티어의 차이. 그럼 이제 이거는 뭐로 알수 있냐, 또. 내가 과금을 얼마를 해야, 리스펙을 얼마 해금이 되냐, 이것도 알수 있겠죠. 왜냐면, 이한 잼당. 보시면은, 뽑기가 여기 있는데, 한 잼당, 400잼당 한번 뽑기가 되거든요. 안 나오나? 한 400잼당 한 개, 한 번에 뽑기가 되는데, 그한 번에 뽑기에서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다 나와 있어. 깔끔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4개의 아이템. 체스트 컨테이너 3개의 아이템과 그리고 at least one of these items is guaranteed to be a fine rarity or better. 이게 좀 레어리티가 확정적으로 하나는 레어리티가 좋은 게 나온다. 뭐 이런 게 얘기가 돼 있는데,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보기보다는, 좀 크게 보겠습니다. 크게. 근데 확률이, 아, 이건 좀 에러인데? 25 더하기 35 더하기 19. 그게 확률이 왜 이래? 80% 더하기 38% 더하기 14% 더하기 5% 더하면 100% 넘잖아. 확률이 좀 이상한데? 얘 확률이 이상해요. 왜 넘치지 왜? 어? 이걸 봐야 알수 있는데? 아, 이게 3개가 나오니까 300% 계산해야 되나? 자, 이거 한번 더해볼게요, 계산기로. 여기 중요해, 여기부터 중요해. 우리가, 소과금을 하면 얼마나 과금을 해야 될 거고, 고과금 하려면, 그러니까, 최소한, 뭐, 100세계 간달표를, 2서클, 그러니까 아까 리스펙 3을 돌파했으면 그래도 쓸만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럼 소과금로보단 나은 효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소과금로들이 보통 간달프가 호감도 3 정도는 되면은 이제 충분히 될 건데, 그걸 계산해 보자고. 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 다 더해보면은 7.5 더하기 20 더하기 15점 더하기 7.5 더하기 100 되네? 요건 100 되는데 요거 100안 되잖아. 이게 뭐죠? 이게? 그럼 이건 100은 됐어. 48 더하기 56.5 더하기 10 더하기 2.3 116.8인데?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야? 아이씨. 사기꾼들 아니야, 이거? 이것도 확률이 100%안 돼요, 이거 더하면.
일단 이것만 계산합시다. 요것만 봅시다. 여기 100%라잖아. 그죠? 100%가 됐으니까 요것만. 요게 중요해요, 사실. 뽑기를 하게 되면요. 장비랑 호감도 아이템이 나옵니다. 아까도 뽑기 하는 거 살짝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돈이 없네? 아, 아까 이거 하면서 보여드릴걸. 뽑기를 하게 되면요. 결과물이 아이템 같은 게 막 쏟아져요. 요런 거. 장비. 장비가 있고, 그 다음에 호감도 아이템이 이렇게 나옵니다. 레어도에 따라서 확률이 다르죠. 확률이 다른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녀석들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2와 T3에 대한 비교. 자, T2와 T3를 어떻게 모집을 하냐면요. 이 리크루트 커맨드에서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스펙트를 올려줘야 돼요. 내가 이거를 하나를 주면은 100의 리스펙트가 올라요. 그럼 최대 3000 리스펙트를 쌓으면은 얘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이제 이걸 얻었잖아? 그럼 얘 호감작을 해가지고 호감도가 0레벨에서 1레벨, 2레벨, 3레벨로 올라갑니다. 그럼 3레벨을 찍어야 이 스킬을 또 회금을 할수 있다는 거죠. 다 똑같아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의 확률과 그 어떤 이거의 가격이 나올 거니까 그것도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일단 조금 빈틈이 많아요. 빈틈이 많아갖고 확신이 좀안 드네요. 이게 막 숫자가 이상하게 나와 있어갖고. 좀 간단하게 봅시다. 일단 이렇게 계산할게요. 장비와 호감도는 나올 확률이 1대1이다 라는 가정하에 가겠습니다. 이건 다를 수 있어요. 장비와 호감도는 이제 우리가 쓰는 돈을 반으로 하면 되겠죠. 아, 두 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일단 우리가 뽑아야 될 거는 요거죠. 간달프를 뽑으려면 요걸 해야 돼요. 간달프는 요거에서 나와. 15%. 그리고 그러니까 회색의 간달프는 요거. 티어 2. 티어 3는 7.5예요. 반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호감작을 하려면 몇 개나 더 필요한가? 어? 얘는 얼마나 더 돈이 필요한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지금 둘다 이렇게 갖고 있죠. 얘는 리스펙이 0이야. 300부터 시작하네요. 해금을 하려면 3000개가 필요해요. 리스펙 하려면 호감도가 100개짜리가 30개가 필요하다는 소리죠. 100개짜리. 근데 처음 0레벨부터는 300이야. 300부터 시작. 10분의 1이 되겠네요. 이것도 단순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요건 내가 뽑아보질 못했으니까. 내일 시작할 거예요. 내일 서비스 됩니다. 미리 알아보고 있어요. 요건 9000입니다. 좀 얼얼하죠. 머리가 아프죠. 근데 한개 아이템이 300이나고.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똑같아요. 300을 9000으로 이제 이렇게 나눠버리면, 9000을 300으로 나눠버리면 똑같은 30개야. 그럼 일단 30개라는 거는 2티어랑 3티어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초반 300개가 필요하다. 좀안 해본 게 많기 때문에 조금 제가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뭐 이렇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제가 기반을 하고 있는 건 요겁니다. 1티어로 보고 있어요. 1티어 영웅들을 보고 제가 보시면 호감도가 0단계가 있는 게 있고, 0단계, 그리고 1단계, 그리고 2단계가 있어요. 얘네 보시면 필요한 호감도가 조금씩 올라가죠. 이 호감도 올라가는 게이 등차 수율로 올라가고 있어. 200에서 280으로. 그리고 400으로, 200에서 280에서 400으로 올라가죠. 그럼 등차가 어떻게 되냐? 이거 차이는 80이잖아. 요거는 120이잖아. 다음은 어떻게 될까? 뭐가 될까요? 더해지는 게 160이 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560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등차가 되니까.
예, 사전 예약 지금 뭐 네이버랑 카카오톡이랑 웬만한 데서 하고 있던데 사전 예약하세요. 지금 아마 안드로이드나 뭐 애플 이런 데서도 아마 마켓에서 사전 예약 받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과금 정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근데 지금 계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해야겠네. 얼마나 돈이 들어갈지 알아야 되니까. 일단 보면은 지금 우리가 0단계죠. 0단계에서 1단계 되는 게 200개. 여기에 이제 1단계 그리고 2단계 3단계 하려면 총 요거까지는 필요한 거야. 220, 280, 또400 200 더하기 280 더하기 400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계산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은 계산기도 돌릴 거고 일단 보시면 얘네는 보시면은 초록색이랑 파란색 이렇게 얻을 수 있죠. 요것도 차이가 있습니다. 티어 2랑 티어 3는 다른 게 뭐냐면 아이템이 공용이 돼요. 간달프 보시면은 요거를 뭐라고 보면 되나? 간달프는 이렇게 하나네. 유니크하네. 아, 간달프는 유니크하네. 잠깐만. 아, 간달프 말고 다른 걸로 볼게요. 다른 걸로 볼게요. 보시면은 이게 말론 리프라는 게 보시면 요거 두 명한테 줄수 있죠. 또 레골라스 같은데 레골라스한테도 이게 통용돼. 레골라스 통용돼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야. 세개 주면 100개 이렇게 되는 거죠. 나왜 갖고 있지? 한개 주면 100개인데 내가 지금 세개 갖고 있는 거네. 갖고 있어. 이게 아마 그 뽑기로 좀 얻었을 거예요, 제가. 아무튼 요렇게 얻을 수 있는 건데 이 3티어는 무조건 유니크예요. 아까 간달프처럼. 이 간달프는 이 백색의 간달프는 화이트 로브 클로스라고 해가지고 하얀 의복이죠. 하얀 어떤 의복의 어떤 조각인데 요거를 이어가지고 9000의 호감작을 해줘야 얘를 뽑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좀 번거롭죠. 얘 T3를 얻으려면 좀 운이 많이 필요한 거야. 내가 원하는 영웅을 얻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시면 8분의 1 확률로 얻을 수 있는 거잖아. 그것도 막뭐 이거 얘 호감도 아이템 나왔는데 얘 호감도 아이템도 나오고 이런 것도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얘는 무조건 얘만 이렇게 쓸수 있는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30개 필요한데 29개 얻었어. 그럼 얘는 못 얻는 거야. 이런 것도 좀 이제 이렇게 되면 무과금 되는 거지. 어정쩡하게 과금했다간 무작정 그냥 과금했다가는 무과금 되는 거니까 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 그쵸? 근데 계산할 게 되게 많다. 나 이거 계산할 수 있을까? 나 일만 떠벌려놓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일단 요거 보면은 880이네요. 880개 호감도.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얘네의 호감도 3, 리스펙 3. 요게 중요한 거야. 이 서클까지 갔을 때. 이게 최소야. 이게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예 과금을 하지 말자 이 소리지. 난좀 그렇게 보고 싶어. 아예 과금할 거? 그러니까 좀이 정도로 정해볼 것 같아요. 진짜 극소 과금. 극소 과금. 극한의 효율. 이거는 D1을 쓰는데 좀 효율이 좋은 거. 그리고 소과금. 효율. 이 정도로 단계로 나눌게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가금. 효율 없음. 효율 없지만 강함. B3 정도로 보겠습니다. 일단 아까도 봤듯이 스킬의 차이가 그닥 없기 때문에 과금의 효율이 그닥 계속 떨어져. 오히려 T1을 쓸 때가 제일 효율이 좋은데 결국 그래도 T3랑 T1을 쓰면은 전쟁을 했을 때 얘는 발리겠죠. 그런 경우가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고. 나뭐 T1과 T2의 차이가 T3와 T2의 차이다 뭐이 정도로 비교를 해보면 될것 같고 이 정도로 봤을 때 과금의 어떤 필수 과금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렵다. 내가 너무 일을 벌린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일단 차근차근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거 얼마 정도의 효율적인 과금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뭐 자잘하게 아까도 보셨다시피 뭐 간달프는 확정으로 나온다.
30개는 얻을 수 있다. 무조건 간달프는 요것만 뽑으면은 나온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얘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그냥 티어2와 티어3의 어떤 비교만 딱 놔둘게요. 진짜 뭐 많이 빠져요. 많이 빠지긴 하는데 어쩔 수 없죠. 그것까지 하면은 저는 슈퍼컴퓨터가 돼야 될것 같아요. 예, 일단은 과금도 내가 안 해봤기 때문에 요거는 다알 수가 없다. 그리고 아마 이거 이 정도면은 게임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잘 모를 거야. 요거 잠깐만 돈좀 받아볼게. 좀 받을 수 있거든. 200개. 뽑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살짝. 자, 반법입니다. 반법. 띠용. 뭐야. 뭐야, 이거? 리스펙 300을 얻었는데? 워커인 프롬 러스티 마운틴. 뭐냐? 헉! 이게 그거야. 이게 그거야. 보시면 요거 요거 티어 3 뽑는 거 이게 나와버렸네. 야 대박. 이게 30개가 있어야 돼. 이게 나와버렸네. 이게 확률이 얼마냐면 겁나 낮거든. 지금 보시면은 요 7.5%만에 뽑았어. 그렇게 낮은 건 아닌가? 나 처음 봐 저런 거. 그러면 아까 그걸로 가봅시다. 그 커맨더 얘다. 아이언풋 하나. 아이언풋 하나 뽑을 수 있어. 굉장히 극악의 확률이다. 그래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죠. 많이 떨어지겠는데. 아, 자, 쟤를 얻을 수 있는 확률에 대해서도 또 알아봅시다. 그러면 아까 15%와 7.5%인데. 너무 많긴 한데. 지금 내가 너무 판을 벌려놨는데. 일단 이것부터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티어2. 완전체 하나를 뽑을, 가격과, 티어 3, 완전체 하나를 뽑을 가격을 알아보면은 어느 정도 나오겠죠? 이것도 하나 빨아보고, 이것도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7.5%니까 두 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7.5%라서 두 배는 아닙니다. 여기다 플러스 알파로. 아까 그게 있었죠? 얘네는, 그, 두 명이 하나를 공유함. 호감 아이템을 공유하는데, 얘는 호감 아이템이 공유하지 않음. 결국 두 배에서 네 배가 됩니다. 어렵게. 네 배가 되는 거예요. 서른 개는 똑같은데,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중요하죠? 지금까지 다 따라오시나요, 지금?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해서 이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확실하진 않은데, 그나마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오늘 지금 출시 전날이니까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돈을 써야 될지, 얼마나 효율적일지, 이런 거 알아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자, 한번 가봅시다. 일단 7.5%고, 자, 가격이 우리가 지금 이 잼의 가격을 알아야 될거 아니야. 잼이 얼마짜리인지. 자, 바이 잼에서 보겠습니다. 이제, 200개가 1200원이래요. 1200원. 나누기 200개. 그럼 어떻게 되냐? 6. 6원에, 6을 곱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은 결론 하나 나온 거는, 잼에, 어떤 뭐, 1 플러스 1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잼 하나는 6원이다. 이거에서. 그러면, 잼 하나로 뽑기가 안 되죠. 뽑기는 400원이에요. 400원. 400원이에요. 그러면 1회 뽑기는 400이니까 4624, 2400원이에요. 맞나요? 자, 이렇게 가는데 요거에서 아이템이 3개가 나옵니다. 1회 뽑기에서 3개가 나와. 1회 뽑기는 3개의 아이템이 있습니다. 그럼 한개 아이템의 어떤 기회는, 3824, 800원이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아까 15%라고 그랬죠? 아,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그러면 30개를 뽑아야 된댔어. 3824, 24,000원. 30개 아이템.
24,000원이야. 근데 여기서 T2에 대해서 계산합시다. T2에서의 호감도 아이템 몇 개나 있냐? 요거를 좀 봐야 되겠죠? 아, 중복이 될수 있잖아. 중복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보시면 영웅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하나 있는데 아마 간달표가 지금 중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템이. 얘네도 중복이 안 되는데? 아이템 그럼 몇 개나 있는지 봅시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일곱 개예요, 일곱 개. 아까 뭐 중복 안 되는 게뭐 보면 요 둘이랑 또요 둘이랑 이렇게 공유하고 있거든요. 얘 둘이랑 일곱 개였어, 일곱 개. 그럼 7분의 1 해야 돼. 곱하기 7분의 1 해야 돼. 일곱 배를 해야 돼, 일곱 배. 어? 좀 비싼데, 갑자기? 야, 이거 맞아? 야, 이 게임 좀 많이 비싼데? 이거 여러분 맞나요, 지금? 나 아직 여기에다가 15% 계산도 안 했거든? 15%는 지금 얼마야? 야, 이것도 곱하기 1, 7더 해야 돼. 왜냐면 대략적으로 계산기. 야, 맞냐? 잠깐만. 아우 씨. 100 나누기 1.5. 13. 맞나요, 이거? 7배 아닌가? 아우 씨. 좀 무서운데? 잠깐만. 100 나누기. 100. 나누기. 15. 이거 이제 6.66을 곱하는 거고, 6.66. 뒤에 소수점 떼겠습니다. 요거는 또 더 들어가요. 내가 이거 원하는 거를 이제 뽑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막 얘도 나오고 막 얘도 나와. 막 나와. 그래서, 야, 이거 무소과금 되기 쉽겠는데? 무과금 되기 쉽겠는데요? 어정쩡하게 과금하면? 자, 이거 보겠습니다. 일단 호감도 아이템이 중첩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더 볼게요. 이거 하나 유니크하게. 얘도 하나. 얘도 하나. 얘도 하나. 뭐 아는 사람이 와서 좀 태클 좀 걸어줬으면 좋겠어. 나좀 지금 무서워, 지금. 계산하기 무섭다. 다 각자 유니크하게 하나씩 있습니다. 아까 내가 뽑은 거 이거까지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개예요. 그러면 여덟 개는 곱해야죠. 나올 확률이니까. 여 아까 13.33이었죠? 이렇게 곱해줘야 돼. 24,000원 곱하기 무서운데요? 예, 갑시다. 맞아? 이거? 24,000원 맞죠? 30개. 38, 24. 0 붙으니까 24,000원. 예. 댓글 좀 걸어줘요, 제발. 곱하기 점. T2 완전체 하나가 120만 원 가까이. 이거는. 일단 정확히 적을게요. 111만 8천원. 24,000원. 근데 요거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드럽게 없는 경우야. 255만? 이건. 잠깐, 8을 안 곱했네. 여기 8. 200만? 204만?
7만 원. 오케이. 이게 그러니까 이거야, 여러분. 이게 지금 7 곱하고 이렇게 7이 곱해졌잖아. 8이 곱해졌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전체임. 요건 아셔야 돼요. 그죠? 전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근데 이게 좀 악랄하긴 해, 어찌 보면. 나는 백색의 간달표만 뽑고 싶어. 근데 이거만 안 나오잖아. 이거만 안 나오잖아. 그럼 뽑기를 하다 보면은 이게 전체가 다 나와야 돼, 조각이. 그냥 어떤 확률이라 봤을 때는 백색의 간달표를 뽑으려고 했는데 얘가 뽑힐 수 있다는 거지. 아이언풋이 먼저 뽑힐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막 백색의 간달표 막 이게 뭐 호감도가 한 요쯤까지 왔어. 막 이런 경우가 허다할 거라니 소리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204만 원은 안 되겠지만 204만 원만 넣으면은 전체적으로 다 뽑기는 다 된다. 뭐 오히려 좀 해장가? 보통 이런 이제 SLG 게임들은 보통 1000만 원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데, 야 이게 여러분 그냥 우리 이거 합시다. 예. 이 계산해 보니까 극한의 효율적인 과금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반대로 설명을 할수 있을 것 같네. 좀 과금을 많이 안 하는 게 좋겠다. 오히려 과금 어중간하게 했으면은 될게안 된다. 될게안 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 이게 T2가 쉬울 줄 알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쉽지가 않아. 그리고 여러분, 뭐, 1 플러스 1도 있고요. 예, 뭐, 제가 뭐, 요거 변화하고 싶진 않지만. 단순히 봤을 때 이거 1 플러스 1, 퍼스트 타임 하면 1 플러스 1 주거든요? 이런 거 계산해보면 사실 이게 들어가는 돈이 뭐, 118만 원이 아니라, 111만 원이 아니라 좀더 적을 거고, 거기다가 추가로 내가 운이 좋다면, 운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는 뽑지 않겠지만, 뭐 이건 확률이 한반 정도 내려가지 않을까? 가격이 그래서 뭐 저렴하면 한 20만 원, 10만 원에 T2짜리 하나 뽑을 수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 그래. T3 목표로 하시는 분은 T3 아무거나 완성돼 멈추는 걸로. 근데 그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거였어요. T3를 뽑아도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제일 처음에 서론에서 언급했던 요게 있어. 이 호감도에 따른, 리스펙에 따른 킬 슬롯이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호감도 3슬롯은 뚫어야 다른 애들 T2 애들보다 좀 힘을 쓴다.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과금의 어떤 돈 차이가 얼마 안 나, 사실. T3 완전체 뽑을 가격이 204만 원인데, T2 완전 뽑을 가격이 111만 원이야. 어찌 보면은, T2 완전체 뽑으려다가 T3 완전체 하나 뽑을 수 있음. 확률이. 확률에 따라서. 그죠? 운에 따라서.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께 이거 말씀 안 드렸는데, 요런 것도 있긴 합니다. 요런 게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위시리스트가 있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게 이제 어떤 확률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이걸 얘기를 안 했는데, 요걸로 인해서 좀 감소가 많이 됩니다. 어떤, 내가 뽑고 싶은 것들만 먼저 뽑겠다. 뭐 이런 게좀 있겠죠. 보시면은, 요렇게 선택을.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놓으면 요거 세 개만 먼저 뽑을게. 내가 지금 좀 뽑긴 했었잖아. 가방을 보자고. 내 호감도 아이템에 지금, 단풍잎, 새싹, 그리고 버섯, 이렇게 있는데, 과연, 이게 이렇게 나, 3, 1, 2로 나왔거든요? 과연 요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지, 비교를 해보면은. 야, 이게 이렇게, 잠깐만, 이거. 이건 아닌데, 단풍이 일단 3개 많이 나왔어. 많이 나와. 일단 요거, 이거는 뭐 이제, 수치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 섣불리 얘기를 못 드리지만, 그래도 확률이 꽤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감소해서 이게 좀 가격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 진짜 한, 10만 원에도 가능할 수 있다. 요런 걸로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 운이 좋다면요. 1 플러스 1 하고 이리저리 뭐 초반에 주는 게또 과금 초반에 하는 거 좋은 게 많거든요. 보시면 이거 뭐, 100%. 2,500원에 10개를 줘. 이거 개혜자다. 900% 할인. 요런 거 이제 하나 사야지. 극한의 효율충. 그죠? 요런 거 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좀 효율 좋게 살수 있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런 거 900%.
다른 거는 뭐 보지 마세요. 그냥 요것만 딱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10번 뽑기가 2,500원이다. 요런 거 하나? 요런 거 하면 충분히 좋죠. 그리고 제가 이제 보시면은, 제가 아르곤 2세를 갖고 있어요. 얘가 뭐냐? 티어 2 영웅이거든요. 제가 이제 1200원 결제를 해가지고 아르곤을 얻었습니다. 초반에 게임 시작하게 되면 아르곤을 1200원에 팔아요. 티어 2짜리. 요거 하나는 공짜로 사는 거 아닐까. 1200원이니까 굉장히 싸죠? 요런 거 하나 사고. 그럼 가끔 해봤자 아까 뭐 3700원? 3700원에 뭐 10번 뽑기에다가 티어 2 무장을 뽑을 수 있다. 뭐 이런 건데. 자, 요 정도로 알아봤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자, 요 정도 완전체를 뽑았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중요했던 거, 티어 2 완전체에서 플러스로, 호감도, 리스펙, 3을 하려면 얼마여야 될까? 아까 이거 880개 호감도였잖아. 이거 대충 보겠습니다. 이거는 확실하진 않아요, 또. 내가 티어 2 이상은 잘 모르니까. 아라곤에서 볼 때, 300개. 얘가 원래 3000개가 들어가니까 10분의 1이 되네요. 호감도 1을 올리기 위해서는 상당히 쉬워요. 보면은 얘가 800인데, 200, 4분의 1. 얘는 10분의 1이 되네. 그럼 10분의 1을 가정해서 할게요. 요건 내가 진짜 모르겠다. 요건 호감도를, 리스펙을 0단계에서 1단계로 올리는데 얼마인지를 몰라. 이거는 그냥 P2랑 똑같다고 볼게요. 왜냐면은, 호감도 아이템이 이건 100이 30개 필요한 거고, 얘도 완전체를 얻으려면 30개가 필요한 거니까. 300 곱하기 30 해야 9000이니까. 이건 똑같다는 가정하에 갈게요. 똑같다는 가정으로 간다. 그러니까 호감도, 작업에 필요한 아이템이 같다. 그러니까 어떤 개수가 같다라는 가정으로 갑니다. 요건 좀 이제 또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랬을 때, 그럼 아까 뭐 등차 수율로 올라갔다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면 얘가 하나 더 뽑는 정도로 나왔네요. 하나 더 뽑는 정도로 왔는데 4분의 1이었으니까 두개더 뽑는 정도로 갈까요? 아니, 아니다. 이건 계산해 봐야 되나? 아이씨, 과금하기 힘든데. 이거 T2는 나오려면 돈 110만 원 뽑아야 내가 아라곤 하나 더 나오는데 이거. 암튼 봅시다.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볼까요? 기준 어떻게 둘까요? 어떤 수식일까? 일단 뭐한50%더 필요한 거 정도로 보이는 듯도 합니다. 아, 어렵네요. 아, 이건 계산 못하겠다. 이건 죄송합니다. 진짜 이거는 차이가 많이 날수 있어서. T1짜리는 이런데, T2는 아까도 봤듯이 300개밖에 안 필요해. 상당히 이게 지금 차이가 커. 보면. 요건 못하겠다. 요건 다음에 한번 다른 영상으로 제가 진짜 과금 좀 해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대충 뭐, 생각해보자면, 두배 정도가 아닐까? 리스펙 3. 뭐, 이걸 기반으로 했을 때. T1을 기반으로 했을 때, 지금 하나 해금할 때, 800개가 들었거든요? 800개 들었는데, 리스펙 3까지 할때 880이 들었어. 이걸로만 그냥 막상 봤을 때, 하나 더1 플러스 1이거든? 그럼 이 가격 두 배로 뛰는 거죠? 그러면, 그냥. T2는, 2의 호감도 작업은, 한 200만 원. 만원 하면, 리스펙 3. 근데 여기서 절감 많이 될수 있다. 절감 많이 될수 있다. 예상치. 예상치. 한 50만 원. 뭐, 1 플러스 1 하고, 아까 그 해자 이벤트들 여러 개들 하고, 거기다 플러스로 얘가 막 미션도 되게 많아요. 이런 거막 하면은 보상으로 막 줘. 코인도 겁나 줘. 그런 걸 계속 하면은 절감이 엄청 되겠죠. 그래서 저는 한 30만 원 정도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로 봤을 때는 이거 두 배로 했을 때 400만 원 정도로 했을 때 T3, T2를 하게 된다면 요건 진짜 진짜 뭐랄까 가정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스펙3를 한다면 예상치 요게 한 30만 원 됐으니까 요건 그래도 T3인데
이게 단 50만원 되려나? 너무 절감 많이 했나요? 요거는 그래도 그게 안 되겠다. 퍼센티지로 깎으면 안 되겠다. 150만원은 뭐 인게임 내부에서 뭐 컨텐츠로 해결하고 이리저리 해결해 쳤을 때 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얘가 좀 가공을 더 했는데, 뭐, 이제, 아까 보시면은, 이런 이벤트성 디스카운트가 좀 있잖아, 보시면은. 100%로 할인하고, 응? 이런 거, 120%, 140%, 이런 거, 두 배짜리 할인하고, 이런 거 있으면은, 그런 거까지 봤을 때한 200만 원 정도 아닐까. 이건 뭐 모르겠습니다. 대충 제 감입니다. 이건 뭐 해봐야 아는 거고. 이것도 해보고,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요 정도 과금할 거 아니면은 쳐다도 보지 마라. 과금 제가 그냥 딱 봤을 때한 30만 원, 30만 원 하면 중과금, 200만 원 하면은 고과금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럼 30만 원과 200만 원 사이는 이 무과금의 영역이다. 별로 차이가 안날수 있어요. 그러니까 T2에서 T3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좀 어정쩡해질 수 있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땐 요런 단계가 될것 같아요. 그럼 소과금 좀 알아봅시다. 극소과금. 진짜 딱딱 찍먹충이다. 찍먹 맛있게 먹고 갑니다. 요거는 이제 제 컨텐츠를 또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아라곤 T2짜리 요거 이제 얘를 뭐 직접적으로 쓸건 아니지만 그 랜슬롯이라고 그분이 이제 공카에 글을 쓰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북미 서버에서 무과금으로 많이 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말씀하시기로 아라곤이 시즌3인가부터 이제 얘가 힙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다른 애들 호감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대요. 얘를 그러면 무조건 하나 사야죠. 1200. 그리고 10개 뽑기. 10개 뽑기를 계산해보면 1개 뽑기가 지금 보시면 얼마야? 2400원이야. 2400원이 지금 2500원에 팔고 있어요. 그럼 10배 할인이죠? 맞네, 그거. 25,000원짜리인데 2500원이야. 개싸다. 개자다. 3700원. 여기다가 이제 월정액 조금 더 하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간달프를 뽑아야, 간달프가 이제 무소과금의 희망이라잖아. 간달프는 이거 뽑기를 30회만 하면 되는 거거든? 50회인가요? 50회만 하면 되는데, 50회를 맞춰주면 돼. 이게 인게임 이벤트로도 코인을 초반에 좀 많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뽑기를 보시면 많이 뽑았어요. 보시면은. 상자가 엄청 많죠? 내용물이. 보시면은. 월정액 조금 더 해줄까? 진짜 극한으로 하고 싶다. 그럼 3700원. 이건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여기서 조금 더 하고 싶어. 너더 하고 싶니? 그러면 이제 월정액. 월정액 항상 좋죠. 월정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월정액 근데 30일짜리가 있고 7일짜리가 있는데 월정액 12,000원. 2,500원. 얘는 보면은 탈. 바이투겟 2,300개.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 이거 두개 주는 거야? 아, 두개 주나 보다. 그러면 30개 플러스 2300. 보면 계산해보자. 요거는 얼마나 할인이 되는 거냐면, 난 매일 출근해야 돼. 30일 할 생각 있으면 이거 해야 돼. 자, 볼게요. 난 매달 하나에 얼마랬죠? 매달 하나가 뽑기거든? 2400원이거든? 2400 뽑기 30이야. 계산기. 2400 곱하기 30. 벌써 72,000원. 12,000원으로 72,000원 대에다가 23,000 또더 해야 돼요. 2300, 2300개, 2300개 곱하기 6. 곱하기 2300 곱하기, 아, 잠깐만, 아씨. 2300 곱하기 6. 그럼 아까 7만 얼마였죠? 76,000원이었나요? 계산하면 9만원. 9만원어치. 9만원어치 가격. 아, 이것도 한 10배 가격 되네요. 10배 효율. 10배 효율이니까 해야지. 그러면 요거까지 하면은 12,000원 더 해서 월정액 12,000원. 요거까지면 난 좋을 것 같아. 딱 하면 15,700원. 그쵸. 맞아. 나도 그 계산했어. 2300 처음에 주고, 30일은 하루에 하나씩 주고.
요거는 좀 이제 효율이 나긴 나겠지만은, 7일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조금 에반데. 2,500원밖에 안 하긴 해. 요즘 뭐, 웬만한 빵 가격도 2,500원이야. 어? 여기, 뚜레쥬르 이런 데 가봐. 2,500원이거든? 그럼 요것도 그러면 바이투겟 해가지고, 토탈 1,800개 준대. 1,800개. 1,800, 2,500. 이건 뭐 깊죠? 1,800 곱하기 6. 1,800. 이거는 한 4배니까, 살 사람만 사요. 매주 해야 돼, 매주. 귀찮아. 난 15,700원, 15,700원으로 딱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거, 델리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2배니까. 우리는 한 10배 아니면 안 봐. 10배 아니면 안 봐. 극한의 효율충, 15,700원입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또 시즌 패스가 있어요. 19,000원. 요건 이제, 이건 또 내가 좀 게임 열심히 해야 돼. 요건 이제 돈으로 환수할 수 없는 요런 게 있어. 놀도르소드를, 시즌 패스 25레벨 때 얻을 수 있습니다. 어카이어 이퀴먼트 게임. 언노운 이펙트. 이건 이펙트가 랜덤하게 붙나 보네요. 아미, 어택, 맨, 엘브스, 플러스 1. 그니까 맨이랑 엘브즈는, 그니까 엘프랑 인간 종족은 데미지가 1 늘어난다. 뭐 이런 뜻인가 봐요. 되게 뭐좀 좋아 보이는데? 노란 아이템? 아, 잠깐만. 나 이거 2배 했냐? 근데? 잠깐만. 나 2배 안 했어. 잠깐만, 여러분. 아, 이거 2배 될수 있다. 잠깐만. 가격이 2배 될수 있는 게,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비랑 호감도는 나올 확률이 1대1이라고 가정하였잖아? 가정이 아닐 수도 있고, 이거 장비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거든? 요거 계산해보면은 돈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거 죄송합니다. 200만 원이 아니라, 이거 한 500만 원될 수도 있어요. 제가 2배니까. 요거는 2배에서 플러스 알파 조금 해야 될것 같아. 60만 원 이상. 100만 원으로 합시다. 100, 500. 요 정도일 것 같다. 요거 15,000원, 100, 500. 요 정도가 제가 추천드리는. 여기다 이제 시즌 패스 더한다면 이제 조금 호가금에 급이 있다 이 말이지. 여기 3,700원. 여기에서 아까 19,000원 하는 3만 원, 32,000원? 아, 35,000원 정도로 잡겠습니다. 이 정도로 보세요, 여러분. 여기 이제 나뭐 일주일마다 지르겠다. 요거 까지 해서 하면 한 만 원 되겠네. 그러면 한 5만 원짜리 5만 원. 요게 제가 봤을 때 어떤 과금의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진짜 대충 계산해 본 겁니다. 이건 T2를 당장 이제 개척부터 쓰겠다. T3를 당장 개척부터 쓰겠다 이 말이에요. 사람답게 쓰겠다라는 의미에서 요 정도로 좀 나눠봤습니다. 이건 좀 많이 다를 수 있어. 요건 진짜 어떤 가정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 정도는 뭐 정확하죠. 요건 정확한 것 같고. 잘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여러분께 이렇게 과금을 하지 말라고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봤더니 좀 과금을 안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몇백만 원 써가지고, 이 시스템 자체가, 이게, 그거 아니야? 컴플리트 가챠 아니야, 이게? 재료를 막 얻어야지만 나오는 이런 거라서 조금 과금을 정말 비추드리는. SLG 게임은 이게 또돈쓴 놈이 강해가지고 한 놈이 돈을 쓰면 따라가게 돼 있다고. 좀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문화 자체가 어쩔 수 없어. 돈이 많은 사람이 많으니까. 내 500만 원이 상대의 500만 원이 이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무과금에게 정말 희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팁. 보시면 여기 60개를 줘요. 커맨더 리스펙트. 개쩔죠? 요런 거 그냥 준다고. 60개를. 아까 리스펙 하나 얻는데 겁나 힘들었잖아. 근데 이걸 매일 할수 있어요. 매일 퀘스트예요. 장비도 주고요. 이렇게. 얘는 줘요.
초반에는 제가 알기로 얘네가 이제 나중에는 리크루트 커맨더가 T2짜리도 나올 수 있대. 이런 거 아이템도 보상으로 준대. 희귀 어떤 보상으로. 팁스라는 건데요. 디스패치. 여러분 원정 시스템 이런 거 아시나요? 와우 같은 데서 나오는 건데 내 영웅을 이렇게 보내놓으면 시간 뒤에, 2시간 뒤에 이걸 가져오는 거야. 아이템. 이렇게 1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디스패치 해가지고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다 받아놓을 수도 있습니다. 프로세스 레이터 이렇게 해놓고 이거 지금 200원 들죠? 200원, 그러니까 두 번에 해서 이거를 새로 고침을 할수 있습니다. 새로 고침하면 또 얘네가 퀘스트가 떠요. 총 4개가 떴죠, 아까? 그 외에도 이벤트로 막, 뭐, 샘의 생일 해가지고 또 뜨던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보상을 또 주기 때문에 호감도를 돈을 쓰지 않고도 얻을 수 있어요. 이걸 매일 이제 새로 고침할 수 있는 기간이 매일 이렇게 리셋이 되니까, 이건 여러분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이게 효율이 제일 높은 거예요. 무과금은 특히나. 그니까 이 게임은 뭐그 랜슬로님 말씀을 봐도 얘네가 다좀 해금이 돼야 돼. 아무리 내가 과금을 많이 했다고 해도 여기 이런 거 많이 있다고 해도 이런 게좀 필요해. 왜냐하면 이 팁에 보낼 애들이 필요하거든. 좀 보시면은 지금 얘네 두명 보냈는데 지금 자리가 없잖아. 애들이 없잖아. 빚이 바쁘잖아. 많은 수의 어떤 영웅들을 모아놔야 지휘관이 있어야 이걸 빨리빨리 쳐내고 내가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활용을 하세요. 이걸 많이 활용을 해야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 입니다. 자, 오늘은 그럼 이 정도까지 호감 리스펙트를 얻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과금의 효율이랑 근데 정확하진 않은 거고 네, 여러분들 좀 가려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